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휴일인데도 애터미를 이렇게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혹시 오늘 이렇게 애터미 알아보러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 옆에, 예. 옆에서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뭐 애터미는 여러분들도 뭐 밖에서 들어보시면은 뭐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쵸?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 설명회 대주주로서 이렇게 주주로서 갔을 때 기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보면 알아보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가 정보를 얻거든요. 그런 것처럼 애터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듣는 애터미를 다양하게 있을 건데 오늘 알아보러 오신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는 얻어간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예, 저는 17년 정도 이제 음식점만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보시면은 제가 뭐 공무원 스타일 같이 생겨졌다 그래서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제가 했던 것이 음식점이 자리가 좋았어요.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이나 코엑스몰이나 63빌딩 이런 데서만 했었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너무 바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죠. 그냥 연휴도 없고 빨간 날도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는데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삶이.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인들 놀 때 일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서 시간적인 갈망을 좀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애터미 폼클렌저나 이제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이제 애터미 제품이 괜찮네. 근데 가격까지 싸네 하면서 궁금해지면서 이런 자리에 저도 와서 알아보았는데 애터미가 정말 내가 알던 그런 회사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걸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같이 이런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좀 제대로 애터미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 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밖에서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이제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애터미?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단계니, 치약 좋더라, 싸고 좋더라. 그리고 몇 년 전에 해봤어, 너는 이제 시작하니? 예, 그리고 다 알아. 그쵸? 그리고 또 이러죠? 제품은 너한테 주문해 줄게. 가입은 안 하고 이제 뭐 가입은 안 하고 너한테 제품을 써줄게 막 이런 평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지금 밖에서 알고 있는 애터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상식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상식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터미는 이 정도 수준의 애터미인데.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애터미는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곧 기존에 갖고 계시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가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많은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예. 여기 보시면 진짜 추억이죠, 추억. 새우깡, 뭐, 사이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가격 100원짜리 쓰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500원짜리로 쓰고 지금은 100원짜리로 솔직히 살 게 없어요. 그죠? 그렇게 지금 1000원짜리가 옛날에 100원짜리 느낌. 물가가 10배가 올랐다는 거죠. 20, 30년 전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입은 그전보다 몇 배나 올랐을까요? 한 두세 배 올랐나요?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물가 상승률을 우리 수입이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만큼 한 예로 보시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옛날에 있으면 부잣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집안 식구대로 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화기 같은 경우도 집에 한 대밖에 없던 시절 있었지만 이렇게 또 이제 아이들까지도 휴대폰이 다 있는 시대. 그리고 물 이때 생수 나왔을 때 정말 설마 물을 사 먹을까 생각했는데 물도 사 먹는 시대가 됐고 그 웰빙이라고 해서 요즘 건강기능식품 한두 개씩 안 먹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마의자 그리고 이제 애완견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냥 남은 밥 주고 밖에서 키우던 개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병원도 데려가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이 점점 편해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죠? 생활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진짜 이런 AI 로봇들이 집에 지금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막 집집마다 다 하나씩은 구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수입은 한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오를까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비가 늘어가는 구조. 그렇죠? 편리해지긴 하지만 그만큼 내 수입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예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한 3년간 진짜 힘든 시기를 겪었었어요.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걸 인해서 무슨 식량 위기까지도 뭐 오고 기름값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덩달아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어도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짐으로써 내가 힘들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2, 3년 후면은 좀 나아질까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준비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이제 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영업자 대출 1천조 시대가 넘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여기서 56%가 다중채무자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국민 1인당 빚이 5,80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 국민 1인당 다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들 파산, 그렇죠? 개인회생 절차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경제가 소비가 원활하게 소비도 위축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힘들어지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그 한 예로 여기 서울공대 유기준 교수 공학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과거에는 부자들이 진짜 뭐 10% 정도의 부자들이 뭐 나눠지고 부익부 빈익분으로 이제 90%가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은 0.001%, 0.002%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와 부익부 빈익분이 커지고 있다는 거. 나머지 99.997%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불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AI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살 방법은 기본소득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기본소득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60세까지 열심히 일하시면 나머지 80세까지 은퇴하고서 이제 60세 은퇴하고 80세까지 사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100세 시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기존에 보다 또 어떻게 보면 은퇴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삶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게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 많진 않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돼 있나. 그리고 여기 타임지에 2015년도에 나온 건데 이 당시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도 산다. 절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김승호 회장님이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책도 이제 내고 하시는데 이분은 뭐냐면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의 속성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돈의 속성 다섯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대요. 이 말을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섯 가지 능력이 뭐냐면 첫째 돈을 버는 능력이고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게 보시면 우리 장사를 할 때 보면 운 좋게, 그렇죠? 어디 투자를 했을 때 운 좋게 한번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버신 분들이 다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장사하면서 그때는 돈 잘 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나머지 능력들이 부족해서 그 돈이 유지되고 불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유능하신 분은 그게 가능해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좀 그냥 운 좋게 이렇게 한 번에 버는 돈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는 꾸준한 수입으로 부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열심히만 산다고 하면 부자가 된다고 옛날에 우리 배웠었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다 부자 됐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OECD 노인 빈곤율 1위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서민들은 그냥 이런 일들을 여럿이 모여서 숟가락으로 저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효율이 하루 종일에도 별로 못해요, 일이. 근데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일을 봤을 때 저기에 포크레인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돈으로 포크레인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조작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안 하고 기사를 일일 고용해 갖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일을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저렇게 때 앞에 서서 하루 종일 해도 될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열심히만 사는 게 답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도구로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빛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예로 여러분들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 보통 은퇴하시면 치킨집, 커피숍 이런 것들 꿈꾸시잖아요. 여기서 부자와 일반 서민의 차이를 보시면 한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치킨집 사장님이 닭을 한 마리 파실 때 3,000원 마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킨집에서 한 시간에 20마리가 맥시멈이래요. 튀길 수 있는 게 한 시간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당 6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장님이세요. 그렇죠? 치킨집 사장님. 시간당 6만 원. 근데 좀 보시면 치킨집 체인점 사장님을 한번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닭 한 마리 팔 때마다 1,000원 마진이 떨어져요. 1,000원 더 작죠, 마진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체인점이 100개예요. 근데 한 시간에 그 100개의 체인점에서 20마리씩 튀기니까 2분의 1시간은 2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의 차이가요? 부자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 사장님은 솔직히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실 거예요. 종업원 한두 명 데리고. 근데 여기 체인점 사장님은 닭 튀기는 일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4시간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치킨집 사장님하고 체인점 사장님하고 어느 쪽을 하실래요? 예, 역시 현명하시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말 한 시간은 얼마짜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진짜 노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수익으로 하면 몸이 아프고 그러면 또 그런 수입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워런 버핏 여러분 아시죠? 워런 버핏.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인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노인분들 7, 80대 분들 보시면은 한 뭐 7, 80대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예. 그분들이 솔직히 일이 좋아서 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됐을 때 여러분들도 그때 나이에 가서 일하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평생 할 일을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네. 혹시 근데 밖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죠, 잘. 근데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애터미라면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네. 예, 애터미가 이런 일이에요. 3년, 5년 안에도 평생 할 일을 끝낼 수 있는 일. 예,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은 백수들은 돈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막상 부자가 돼도 나 혼자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아요. 그런 부분. 근데 애터미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라는 거.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같이 성공한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경쟁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된다는 거. 코드가 상속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때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금수저 집안을 만드는 일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애터미 난 다단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회사가 저렇게 돼?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애터미 회사는 태생은 다단계 회사에서 시작한 회사가 맞아요. 근데 애터미가 2009년도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2010년부터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로 나간 회사예요. 우리나라 토종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해외 나가서도 성장을 했다는 부분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왔을 때 보면 성장한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어려워했는데 애터미는 성장을 했던 회사라는 거. 그 위기 속에서도 성장한 회사들은 분명히 시대 흐름을 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잘 됐잖아요. 쿠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거기서 머문 회사가 아니에요. 애터미는 우리 개인들한테도 그 플랫폼의 사업의 기회를 같이 나눠주는 회사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진짜 평생 할 일을 끝낼 수 있는지도 몰라요. 쿠팡이나 네이버도 플랫폼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들한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애터미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그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들은 언론 기사에서 보면 나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나쁜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좋은 뉴스들만 진짜 가득합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 2019년, 2020년도 이게 글로벌 잡지 경제 잡지거든요. 포춘지, 포브스지. 여기서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표지 모델로 나오고 여기 써 있죠.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1조. 그렇죠. 10년 만에 1조를 했다는 게 기적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가 또 유통 법학계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유통 기업들 중에서 대상. 원래 다단계 회사는 심사 대상도 아니었는데 그 대상을 받았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애터미 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터미 로고가 찍힌 트럭 밖에서 보셨나요? 쿠팡처럼? 예. 그리고 이렇게 전담 택배 기사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일반 물류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물류 기지도 안성, 안영, 용인 그리고 배감, 이천 이런 식으로 물류 기지도 따로 할 정도로 이렇게 물류회사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를 여기 캐치라고 해서 기업 분석 사이트거든요. 인터넷. 여기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줘요.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도소매 유통기업 상위 1% 2만 3천 개 중에서 상위 1% 1등 평가수 이 정도로 애터미 회사가 지금 평가 재무 건전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애터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통회사 이런 회사들을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도 똑같은 유통회사예요. 아까 트럭도 다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유통회사의 경쟁력은 이거예요. 제품 가성비가 좋은 회사들이 더 유통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 애터미가 이런 부분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다른 회사보다 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보면 제품을 안 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져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믿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다단계 기업 평균 원가 비중. 원가 비중이라는 것은 재료비거든요. 재료비가 34%인데 애터미는 2010년부터 보시면 이렇게 높은 거의 반을 재료비를 쓰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보면 품질이 좋다는 부분이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좋은 품질을 원가 비중을 높이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하면은 적자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왜 적자를 안 내고 이익을 잘 내고 있을까? 여기 이 부분이에요. 판매 관리비, 회사 운영비를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면도칼 경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부분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의 제품을 싸게 주고 줄 수 있었던 거고요. 한 예로 여러분 보시면 화장품이 보면은 되게 거품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녹차가 있고 녹차 에센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기 보시면 녹차라는 거 효능이 항산화 뭐 체지방 심혈관 피부 미용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화장품으로도 만들고 하잖아요. 녹차 화장품 에센스. 근데 이게 실제로 원가가 얼마 녹차잎이 비싼가요? 원가가 진짜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보시면 원가 공개 5만 5천 원짜리 크림이 화장품을 봤을 때 제조 원가가 10%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5만 5천 원에서 여기서 보시면 내용물 있죠. 내용물은 350원. 아까 녹차 화장품 별거 없죠. 녹차 그 입에서 그 우린 그 성분을 추출하고 거기다 이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실제로 화장품을 만들 때 많은 비용들이 케이스 쪽으로 많이 가고 광고비 이런 것들 유통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보면은 제품이 허접하다고 생각 가격만 보고서 허접하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화장품은 이렇게 재료비가 얼마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비용들이 부풀려진 걸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내용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보시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터미 제품이 반품이 정말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쓰는지는 반품률을 보면 알잖아요. 다 업계 평균 10분의 1이거든요. 1,000개 팔면은 두 개 나올까 반품이 그 정도로 반품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박스 뜯으면은 반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 회사는 뭐 쓰던 제품도 한 3개월 안에만 가져오면은 내가 그냥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아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반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런 정도 반품률이라는 거는 애터미 회사의 품질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고요. 애터미의 애터미 또 뭐, 과거에는 애터미보다 유명했던 게 해모임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면역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해모임이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애터미 효자 상품이 해모임이 좋은 뉴스가 하나 온 게 여러분들 저기 한국에서 건기 수익 수출 품목 1위가 뭐였죠? 옛날부터? 홍삼. 예, 홍삼은 옛날부터 한국 하면은 홍삼 제품들이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K-헬스 건기식에서 랭킹 1위를 홍삼을 제기고 이 해모임이 앞섰다는 거. 홍삼은 여러 브랜드예요, 사장님. 그렇죠? 브랜드가 여러 개잖아요, 홍삼은. 근데 해모임은 단일 품목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먹힌다는 거. 여기 보시면 매출이나 특허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해모임은 정말 믿고 드셔도 되는 면역 조절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터미 또 유명한 게 있죠. 화장품. 아까 보셨다시피 원가 비중을 높여서 아주 좋은 화장품을 애터미가 만들고 보니까 요 앱솔루트 6종 세트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4관왕을 했어요. 정부에서 주는 상. 보통 여기 제일 앞에 있는 IR52 장영실상 같은 경우는 우수한 화장품들 보면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두 개씩은 저런 IR52 장영실상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상들은 거의 못 받았다는 거. 근데 애터미 이 6종 화장품 전 품목이 이 상들을 다 받았다는 거. 통상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뭐 뉴 엑셀런트 프로덕트 그리고 세종대왕상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특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1년에 13만 개. 그런데 그 특허 중에 1등상이 세종대왕상이라는 거. 반도체, 항공, 우주 기술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화장품 역사상 처음으로 1등 세종상을 받은 거는 유일하게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다 보니까 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앞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상 5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5위권에 들 수 있는 최고의 화장품이 될 거라는 것을 상을 줬어요. 세계 인류 상.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여러분들이 볼 때 한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원도 받을 수 있죠, 진짜. 근데 여기 한 예로 요게 이제 콜마 기술에 의해서 콜마에서 같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이 만든 화장품인데 이게 콜마 상무가 한 이 가격을 보고 원래 한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 19만 8천 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진짜 쓰리고 아프다고 그랬었대요. 그 정도로 이거는 19만 8천 원짜리가 아니라 못해도 198만 원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화장품이라는 거 아시고 정말 믿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앱솔루트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기 시너지 앰플 이거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고농축 앰플 세트인데 이것이 중국 뷰티 박람회에서 리페어 세럼 대상도 받을 정도로 이 애터미 지금 화장품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 수준에 와 있는 화장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만큼 가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품질을 믿고 쓰셔도 되고 또한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애터미 정말 강점이거든요. 어느 건강기능식품을 다 비교해드려도 다 애터미가 우수하다는데 한 가지만 비교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눈영양제 우리 보면 루테인 제품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눈영양제 고르는 기준을 가르쳐드리면 여기 아스단틴이 들은 거를 드시란 말이에요. 루테인 제품은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제품이든지.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 아스단틴이 들어가 있는 거. 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기능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눈이 피로하잖아요. 그럴 때 요 눈영양제를 드시면 좋죠. 당연히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면 비싸지죠. 근데 애터미에 또 보니까 아스타잔틴이 들었어요. 함량이나 성분이나 다 똑같이 들었는데도 가격을 보시면 안 들은 것보다도 애터미는 더 싸게 팔고 있다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광고를 보고서 사시는데 앞으로는 오늘 이거 보신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애터미 루아잔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애터미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아자몰이라고 그래서 애터미 전용 쇼핑몰 600가지 제품을 파는 전용 쇼핑몰 외에 그 쿠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쿠팡에서 파는 일반 내셔널 브랜드 제품들이 여기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야놀자 숙박 플랫폼이죠. 예약 여기서 포인트까지 받고 삼성, LG 유명 전자 제품들도 여기서 싸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 그리고 핸드폰도 여기서 구입할 수 있고 교보문고 그리고 아자콘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우리 카카오의 기프티콘 아시죠? 뭐 베스킨로빈스나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도 그렇게 선물할 수 있게끔 미리 구매해서 결제하면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그냥 똑같아요. 보면 고추장 팔죠. 뭐 떡도 팔고 전자제품 그리고 유아복 침구류 그리고 아웃도어 예 그리고 여성 의류 가방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애완견을 위한 제품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구찌라든가 뭐 이런 명품 화장품들을 파는 명품 샵까지도 열렸다는 거 우리 애터미 회사가 다단계 회사라고 했으면 저런 유명 명품 샵 브랜드들이 같이 이런 데다 런칭을 안 시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험까지도 하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다른 데보다도 비용도 더 싸면서 그리고 3만 원 혜택까지 가입하실 때 그런 혜택까지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보험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정말 싸고 좋다고 그러는데 아자몰 제품 비교를 해드리면 그 기존에 올라왔던 테팔 후라이팬인데 후라이팬 보통 이 가격이 올라왔길래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11만 2천 원이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하나 봐요. 근데 가격이 엄청 싸죠. 그래, 예.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집에 사서.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요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139만 원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네이버 최저가 보니까 390만 원짜리 이렇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애터미는 항상 포인트를 주죠. 포인트. 이 포인트를 저렇게 싸게 주는데 포인트까지 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 이것도 정보거든요. 이 정보가 없는 분들은 네이버 최저가로 해서 제일 싸게 샀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애터미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데 그러면 그분이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실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고급 정보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가 또 이렇게 카드사하고 조인해갖고 카드를 통해서 쓰는 모든 생필품,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까지도 우리 청구 할인, 매달 1.7%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또 이제 주유소까지도 기름 넣을 때마다 그것도 적립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애터미 플랫폼이 정말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애터미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글로벌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26개국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만만한 동남아시아부터 간 게 아니라 선진국부터 갔다는 거. 그만큼 애터미가 그 제품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도전장을 한 거고 거기에서 해외 시장에서 연간 40%씩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애터미의 제품 경쟁력이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몽골, 우즈벡 이런 시장들이 열렸지만 이제 지금 독일 시장을 이번 달 말에 지금 독일 시장 포함 유럽 시장이 쇼핑몰이 열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럽 시장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해외 시장으로 정말 뻗어나가는 애터미가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가 요 추구하는 것 중에 GS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이라는 전략이 뭐냐면 한국의 제품만 해외에다 파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산품. 캄보디아 같은 경우 후추가 있고 일본은 스타킹 같은 게 있고 저기 멕시코는 아보카도 최대 산지죠. 그리고 이런 호주의 마노카꿀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특산품들을 애터미 전 세계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반긴다는 거죠. 애터미라는 회사를. 그렇죠. 요거 한번 보고 토종 다단계 기업 애터미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K-뷰티와 K-헬스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유통업의 가장 기본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판매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매출액 18억 3천만 달러로 글로벌 순위 10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겁니다. 국내 다단계 판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탑10에 오른 건데 애터미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애터미의 글로벌 매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매출액 1조 5,800억 원, 2020년에는 1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년간 무려 50%나 성장한 겁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애터미의 영업 원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 겁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해모임과 화장품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애터미의 대표 효자 상품의 공이 컸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해외에서 가성비 영양 크림으로 K-뷰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 최초로 지난해 특허청이 수여하는 기술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모임 역시 7년 연속 국내 직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매출액이 3,800억 원을 돌파하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터미는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4개국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는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브라질 등의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독일 법인이 올해 하반기 영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애터미만의 유통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 저희 애터미만의 전략을 삼고 또 유럽의 문화에 유럽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럽만의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해서 성공적인 영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근에 K-컬처를 타고 바람이 불어온 K-푸드 제품들도 주력으로 삼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뛰어난 제품력으로 애터미가 해외 시장에서 토종 다단계 업체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예, 애터미가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출이 여기 보시면 250억, 2009년 250억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에 1조 기업, 1조 클럽 기업이 250개 정도 회사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2조 매출이라는 게 대단한 거고 이 정도 매출 가진 회사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회사는 요 오뚜기 같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요 정도 매출이고 또 다이소 같은 회사. 그러니까 애터미가 일반 기업 에서도 중견기업 거의 이미 중견기업에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터미가 이제 해외 수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기 3억 불 수출 탑을 탔거든요. 근데 3억 불 수출 탑 타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23개밖에 없다는 거. 전체 기업 중 수출하는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제일 1등이잖아요 항상. 근데 2등 보시면 10억 불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다는 거. 애터미가 뭐 10억 불 타는 건 이제
바로 코앞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화장품 업계만 봤을 때는 애터미가 1위하고 애터미 콜마 B&H에서 화장품 건강인식품이 나오잖아요. 같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CCM 인증이 뭐냐면 한국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인데 여러분들 보면 다단계 적발하고 피해 사례 있으면은 시정 명령하고 벌금 때리잖아요. 거기서 다단계 회사를 CCM을 준 건 최초예요. 일반 기업들도 여기 보시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개도 안 되는 회사들이 이 인증을 받는데 재인증 받는 건 더 어렵고요. 애터미가 이렇게 재인증까지 받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인증, 올해가 세 번째 인증인데 아마 세 번째 인증까지도 무난할 듯합니다. 애터미가. 그 정도로 애터미 회사가 믿을만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많이 성장됐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수상.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3년 연속 박한규 회장이 할 정도로 이런 진짜 뭐 자랑으로 하면은 지금 제가 다 여기다 못해요.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그리고 돈도 잘 벌는데 돈을 너무 좋은 데다 잘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면 기부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게 매출액 대비 기부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2%가 넘는 회사가 애터미밖에 없다는 거. 액수로 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크겠죠. 근데 매출액 대비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그만큼 진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LG생활건강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1.25. 그러면 애터미 이렇게 미혼모들을 위해서 100억도 기부하고 국제 컴패션 어린이 구호단체에다 120억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140억 기부하고 이제 요즘은 또 캄보디아 같은 그런 의료 취약국에다가 이제 뭐 의료 버스라든가 병원 설립하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 아마존, 그쵸, 쿠팡.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요즘도 보면은 여기서 소비 우리가 소비만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수익 창출을 하는 모델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공하는 거는 진짜 일반인들이 힘들어요. 여기서는 진짜 젊고 홍보력이 좋은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성공하고 일부 성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버는 소비 요즘 트렌드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에서. 근데 애터미도 같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소비도 여기서 구매도 하지만 소비자이면서 하지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애터미에 있다는 거. 근데 애터미는 다른 플랫폼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매출액에서 35%를 수당으로 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선 35% 돌려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 플랫폼은 총 매출에 35%를 준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회 이런 정보 여기서 보시면 2조 매출 아까 2조 2천억이라고 했는데 2조 매출이라고 할 때 35%면은 7천억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회사 같아요. 보니까 글로벌로 나가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가 4조를 가잖아요. 그러면 35% 파이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소비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부자가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10조, 100조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기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애터미는 뭐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마트 체인지 하시면 돼요. 아까 보시면 제가 우수하고 제품 가격도 싸다고 분명 알려드렸어요. 생필품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런 데서 쓰던 포인트들, 제품들을 우리가 보면 100만 원 사면 5천 원.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로 주거든요. 근데 애터미 요 플랫폼은 100만 원 쓰면은 6만 원으로 통장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잖아요. 마트 체인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애터미는 모든 제품에 포인트가 있어요. PV라고 해서. 해모임 같은 경우는 거의 50%. 그렇죠? 가격 대비. 그리고 뭐 사탕까지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낮아요. 농수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식품류 같은 것. 이런 식으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거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먹고, 입고, 자고 하루 종일 소비를 하실 거예요, 집에서. 여기 보시면 바꿀 게 얼마나 많으냐면 화장실에 있잖아요, 화장지. 화장지도 있고, 그쵸? 뭐, 저기, 뭐야. 뭐 샴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바디, 로션, 뭐. 그리고 주방, 그리고 화장대, 그쵸? 그리고 세탁실. 우리 천연계면 활성제인데 세정력도 좋아요. 그러면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 우리 그 노르웨이산 고등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바꾸신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한 달에 30만 포인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다 회원 가입하시고 오신 거죠. 똑같아요. 쿠팡이나 요즘 인터넷 쇼핑몰 다 똑같아요. 회원 가입하실 때 인증번호 한 번만 받으면 회원 가입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먼저 가입을 해서 내 아이디로 필요한 애터미 마트로 필요해 바꾸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면 돼요. 필요하신 거 생필품. 그것을 사시다 보면 30만 포인트가 차실 거예요. 애터미는 누적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 그 30만 포인트가 차시면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아이디로 더 이상 안 사줘도 되고 에이전트라고 해서 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 말고 밑으로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으로 회원이 내려가는데 언니나 친구를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좌측과 우측에. 가입을 시키면 그 언니나 친구들도 나처럼 애터미 제품을 애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들도 본인들 아이디로 들어가서 필요한 생필품을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30만 포인트가 다 차면 내 아이디로 안 사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도 언니나 친구 아이디로 들어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6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내가 6만 원을 받으니까 언니나 친구도 나도 애터미 제품 잘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6만 원 받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좌측과 우측에 너희 지인들을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쓰게끔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모나 친구가 쓰게 되면 이걸 통해서 언니도 6만 원 받고 이 친구도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일어날 때 6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나냐? 나는 거기서 두 번을 더 받아요. 여기서 누구 손해보고 내가 이익을 취했나요? 다 같이 공생이잖아요. 다 같이 이익을 보는 시스템. 이걸 통해서 수당을 같이 받고 좋은 제품 쓰자 이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애터미가 지금 글로벌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시장이 나갔을 때 저는 솔직히 영어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 산하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회원이 들어오고 사업자가 들어오고 했던 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고 했기 때문에 내 밑에 이런 회원들이 들어왔을 때 가입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또 단계 제한이 없어요. 무한 단계. 이분들은 지금 여기 저희 인도네시아 파트너 사장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로부터 한 200단계 밑에 있었어요. 일반 다른 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 뭐 7단계, 10단계 이런 선이 거제했다 그러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매출 회원이었겠지만 무한 단계 시스템을 통해서 제 밑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저는 한국 본점을 대표해서 인도네시아 지점을 내고 왔고 그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중국 코로나로 해외 못 갔었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에서 사업자 센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 거. 이것이 바로 애터미 이제 글로벌 원마켓으로 인해서 내 하위에 다른 나라 시장들이 열리면 거기서 펼쳐진 글로벌 시장이 저의 매출 회원이 다 된다는 거.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양치질하면서 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샴푸하면서는 화장품 바르면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소비예요. 소비. 과거에 여러분들 소비하면서 돈 받아본 적 없어요. 평생 마트 다녔지만 마트에서 6만 원 받아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아까 보시면 그렇게 받을 수 있죠. 내가 쓴 걸로
애터미마트로 바꾸는 순간 포인트 누적을 통해서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것서 6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내 하위의 소비자 매출로. 내 매출, 내가 쓴 거 외에 내 밑에서 있는,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의 매출을 100% 다 나한테 받고 있다는 거. 원, 글로벌 원마켓 시스템 때문에 무한단계로. 이거 때문에 진짜 애터미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애터미 아까 제가 막 보상 플랜을 보면 30만, 30만일 때 6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좌측과 우측에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근데 그 멤버십이 가만히 있겠어요?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알리고 좋고 싸니까. 그걸 늘어나면 하루에도 매출이 70만, 70만이 일어나요. 그러면 얼마? 하루 12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더 멤버십이 또 다른 나라까지 넘어가고 커지면 150만, 150만이 나오면 24만 원. 근데 애터미는 무한정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상한선이라고 있어가지고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상한선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120만 원 하루. 근데 실제로 요 상한선 넘어가신 분들은 하루에 10억 포인트씩 일어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일당을 볼까요? 120만 원. 똑같이 상한선을 넘어. 이게 밑에 처음 시작하신 분한테 유리한가요? 아니면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 유리한 보상 플랜을 갖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하우 상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초기에 있는 30만하고 600만하고 보면 이 20배죠. 20배. 그럼 수당도 20배 주나 한번 볼까요? 1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6만 원, 60만 원. 그렇죠? 그러면 30만하고 상한선하고 보면 166배예요. 그러면 한 여기는 20배밖에 안 주고 있어. 이게 보시면 지금 시작하셔도 여러분들이 늦지 않다. 유리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보면 피라미드 이런 다단계들이 욕먹는 것이 뭐냐면 이런 스타 마케팅 때문이죠. 이분들은 한 달에 수십억씩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요만큼 가면 이분은 더 커지죠.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더 이상 못 가져가게 5천만 포인트의 상한선을 두고 이 넘친 포인트 회사가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다시 N분의 1로 다시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지금부터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스템 만들려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 보험에서 연금 들면 월 80만 원씩 매달 붙게 되면 15년을 붙게 되면 총 1억 4천만 원이 붙게 되면 65세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대요. 50세 기준을 봤을 때. 매달 85만 원씩 15년 동안 부실 수 있으세요? 이 100만 원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월 150만 원씩 적립하고 15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65세부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신다면 상당히 이거 요즘 솔직히 저축하시는 분 어렵잖아요. 저축하기. 이 정도로 월 100만 원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연금, 공무원 연금도 3, 40년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하신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애터미에서 월 100만 원 소득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하냐? 내가 애터미 아까 보니면 마트에서 다 바꿔서 써야겠죠. 30만 포인트 하는 집이야. 그럼 나처럼 쓰는 집을 내 좌측과 우측에 다섯 집씩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보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다 하시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만들 수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도. 이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은 생필품이니까 계속 쓰신다고요.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 만드는 법 볼까요? 좌우에 다섯 집이 아니라 여덟 집씩 만들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한 발에 다음 달에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한 집, 두 집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쓰고 우선. 그러다 보면 한 달에도 200만 원 만드는 게 진짜 뭐 1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아까 보니까 그거보다는 쉽죠.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요 정도면 딱 추가 수입으로 들어오면
진짜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나처럼 200만 원 소득하는 사람이 좌우에 6, 7명만 만들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애터미 7개 직급이 있어요. 판매사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 수당은 노동 수입이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에요.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일을 안 해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는 거. 최고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는 플랜이고요. 여기 보시면 각 직급이 오를 때마다 프로모션이 있어요. 첫 번째 직급 판매사에서는 화장품 세트, 헤머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한 세트 이렇게 주지만 두 번째 직급 다이아몬드 팀장부터는 현금 프로모션이 주어져요. 상품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 샤론노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200만 원에다가 여행 상품권 3박 4일. 그리고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여행. 요거는 괌 여행이죠. 3박 4일. 그리고 로얄 마스터부터는 이제 현금 5000만 원. 액수가 커지죠. 그리고 여행이 저기 크루즈 여행이에요. 유럽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4매.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 법인 카드 200만 원. 크라운 마스터 이제 같은 경우는 현금을 3억 원을 줘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 4매. 유럽 크루즈 여행. 그리고 대형 승용차 지급하고 후원 활동비 500만 원.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을 이렇게 10억 원으로 10억 원을 줘요. 만 원권으로. 그리고 유럽 크루즈 여행, 그리고 법인 카드 월 1000만 원. 그리고 기사하고 자동차가 주어지고 오피스텔하고 비서까지 이렇게. 정말 대단한 프로모션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받아 가신 분이 지금 13분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처음부터 다 받아갔는데 총 현금만 보면 13억 6,300만 원인가요? 현금만 보면? 다른 프로모션 빼고? 그러면 이분들이 10년 동안에 다 받아갔다고 치면 한 달에 1,100만 원씩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립했던 거예요. 아까 뭐 85만 원 예금하는 거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애터미 여러분들 지금부터 10년 안에 임페리어까지 간다고 목표를 잡고 하시면 다음 이번 달부터 1,000만 원씩 적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을 10년 차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6회 분할로 받고 있잖아. 중간중간에. 나쁘지 않죠? 근데 공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볼게요. 전달해! 수고하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 10억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아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에 찜질바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보다도 철원이 싸다라고 하는 찜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찜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000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려우신 분도 하셨어요. 대부분 근데 임페리얼 13분이 거의 다 신용불량자고 초등학교 졸업자도 많으시고 정말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여건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인데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분들이 성공한다는 건.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만남이 진짜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일 계속 한다고 해서 하면은 똑같이 하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애터미를 알려주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애터미 사업은 이런 거예요. 빌딩을 여러분도 건물주 되고 싶으죠? 애터미는 이렇게 소비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소비자 건물을 처음에는 돈이 조금 안 돼요. 처음부터 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멤버십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여기서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억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스템 빌딩을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시스템 소득.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여기서 뭐예요? 나의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애터미가 35%를 주는 나의 인터넷 쇼핑몰을 여러분들한테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 멤버십 빌딩 소비자 빌딩만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이 첫 수당이 있잖아요. 6만 원 받는 첫 수당. 이것을 시스템 소득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6만 원이 나중에는 60만 원, 나중에 600만 원, 나중에 6천만 원.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애터미이고요. 아까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제품 경쟁력이에요. 첫째는. 어느 유통과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는 것. 내가 제대로만 알려놓으면.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어도 됐죠. 아까 저도 보니까 밑에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도 회원이 공유되고 포인트가 공유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외국 글로벌 인맥이 무한단계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애터미 사업 하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오늘 안내하신 분과 스폰서분들이 진짜 성심성의껏 진짜 같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같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주나요? 여러분들을 안내하신 분이 성공을 같이 하자고 하잖아요. 애터미가 아까 보신 분처럼 능력이 없는 분들이 성공한 이유는 애터미 회사에 제품력도 있지만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들하고 미팅을 자주 가지시고 이런 오늘과 같은 센터 미팅, 회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아시는 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요? 돈? 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자유 원하시나요? 네. 네, 자유 싫어하시는 분 없죠. 자유의 정의를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자유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자유를 꿈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자유는 언제든지. 그렇죠? 진짜 저는 이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가서 너무 좋아. 근데 과거에 갔다 보면은 며칠까지 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통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듣고 다음에 오지 하고 그런 경우들 있으실걸요? 근데 애터미 성공자는 좀 더 하고 싶어. 더 있다 가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시간을 통제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더 있고 그런 자유를 꿈꾸시면서 여러분들 이 애터미란 좋은 기회 꼭 잡으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